니 누구야? 니 뭐한 놈이야? 몰라, 난 시켜서 하는 것 뿐이야 지금. 뭐 억까지 말라고? 니가 오늘 여기 잡혀온 게 다 니가 했던 짓 때문이야. 여기 그거야. 중정부? 보안 뭐시기. 아니야, 중정 맞아. 아무튼 새끼야! 내가 뭘 잘못했는데? 이쁘고 있으면 살 수 있는 거죠? 아니 근데 약속을 했잖아 우리가. 아 그치, 그 약속부터 얘기를 해야겠네. 지금 약속. 누가 약속 안 지켰어? 얘가 안 지켰지. 그럼 누가 지켰어? 나만 지키고 있잖아 지금. 인정해. 인정할게. 어, 인정할게. 인정해. 너 지려. 당신이 최고야. 그러니까 우리가 컨텐츠에 아무래도 옷을 안 사면 또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, 보는 맛이 없으니까 컨텐츠에만 돈을 쓰자라고 약속을 했었는데, 컨텐츠 할 때만 쇼핑을 하자. 일단 첫 번째로 누가 오겠죠? 못 참아 난 널. 네 뭐 샀지? 못 참아. 네가 처음으로 오는 게 뭐지? 폴로 자켓 샀고, 소버에서 80년대 80 리바이스. 아, 요거는 그때 오는 게 아니라 네가 사라 했어. 나는 그냥 보내기만 했어. 난 그냥 내가 딱 인스타 켰는데 올라와 있길래 그냥 보내줬지 DM으로. 아무튼 그것도 샀지. 됐고. 이게 뭐야 이거? 비즈빔 스케이프에서 15만 원 주고 샀지. 비즈빔 브랜드 영상 보다가 비즈빔의 이 천연 기법을 알고 싶다. 비즈빔에게 좀 다가가고 싶다. 근데 금액이 너무 머니까. 근데 스케이프에 15만 원으로 올라와 있길래. 그래서 느낀 점이 있어? 비즈빔 입고 느낀 점? 새는 예뻐. 새는 예뻐. 야, 니 저거 봤을 때 구제랑 다른 게 뭔 거 같아? 구제랑 저 바지랑? 뒤를 돌아봐, 뒤를. 아 근데 진짜 색은 괜찮은데? 잘 모르겠잖아. 어? 아무튼! 그리고 또 9mm 영상에서 갑자기 슈프림 후드 말도 안 하고 사서 등장했지.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어긴 거를 주워 담기 위해서 약속을 컨텐츠만 쓰기로 했으니까. 그렇지. 지금 그걸 컨텐츠를 뽑으면 약속을 지킨 거 아니야? 그렇지. 맞잖아. 컨텐츠에만 돈을 쓰기로 했던 거잖아. 그렇지. 아니 지금 한 영상에 돈을 얼마 쓰는 거야? 그거는 상관이 없어. 그런 건 약속을 한 적은 없어. 얘가 제일 그니까 얘가 제일 교활한 거. 그 저번 영상에서 9mm 때 스톰라이더를 9군으로 하나 샀죠? 35만원짜리 입어갔다가 비싸서 안 사고 결국 79,000원짜리 스톰라이더 샀는데, 설 연휴 때 갑자기 대구를 갔다 오더니 스톰라이더를 하나 더 샀다면 믿어줄래? 그걸 또 오늘 입고 왔죠.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쨔. 난 요걸 이너라 생각해. 이너. 뭐 니도 그렇고 우리가 탄탄한 원단을 좋아하잖아. 근데 이거는 하나도 안 탄탄하잖아. 셔츠잖아. 셔츠. 니가 뭔데? 셔츠. 니가 뭔데 탄탄한 거? 셔츠. 니 또 거들라 그러지 한마디. 어? 니 오늘 잡혀왔으니까 입도 뻥타지 마. 가만히 있을게요. 니 오늘 잘못해서 잡혀온 거야. 그렇지. 가품 산 놈보다 나. 근데 가품이 아니라고. 구독자 형님들이 판단해 줄 거야. 뭔 가품이야. 닌 지금 회부됐어? 닌 지금 국민참여 재판에. 그래. 아무튼 내가 이거 왜 샀냐? 그때 대구에 중학교 친구와 함께 빈티지 모험을 떠났어. 나중에 대구 빈티지 풀코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사전 답사를 떠났지. A라이브 동성로 A라이브 이거 터줏대감이고 이거 아는 사람 다 알 거야. 근데 거기 골목을 딱 들어갔는데 이게 딱 걸려있는 거야. 스톰라이더가 벽에 딱 보자마자 어? 때깔 죽이는데?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 샀던 거는 좀 더 진했잖아. 워싱이 좀 덜 돼 있었지. 그래서 살짝 아쉬웠어. 왜냐면 그 리얼 60스 70스 스톰라이더를 보고 나서, 근데 얘가 있길래 보니까 딱 60년대 70년대 디테일인 거야. 내가 왜 60년대 70년대라 생각했냐? 일단 첫 번째, 여기 리만 적혀 있으면 한 50년대? 엄청 옛날 거고 R 마크가 추가되면 그 다음 세대, 그리고 MR이 추가되면은 더 다음 세대래. 아... 근데 R밖에 없길래 오! 이건 미쳤다. 그리고 이제 이 라이닝도 가로 무늬에 빨간색이 섞여 있으면 첫 번째 거, 그리고 빨간색이 사라지면 두 번째, 그리고 세로로 되면은 그 다음, 뭐 그렇게 있더라고. 내가 성수에서 샀던 거는 새로운 무늬였어. 얘 또 가로 무늬야. 가슴이 뛰었지. 그리고 여기 뒤에 단추도 옛날 거는 이렇게 캣 아이 단추 검은색, 그 다음 세대에서는 이 뒤쪽 단추도 얘랑 똑같이 변한대. 내가 이 정보를 왜 알고 있었냐 하면, 그때 성수에서 스톰라이더를 처음 사고 나서 이놈이 몇 년대 건지가 너무 궁금한 거야. 그래서 모든 정보를 다 뒤졌어. 그리고 대구에 가니까 60년대 70년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, 근데 사연에서 여쭤보니까 얼마입니까? 6! 나 근데 도파민 폭발! 근데 일단 내가 애매했던 부분은 여기 이제 메이드 인 USA가 안 적혀있더라고. 근데 또 여기는 리, 알, 미스터 적혀있는데? 여기는 모르겠어. 근데 앞에 포켓에 그거는 확실히 그렇대. 포켓 새로 단 거 아니야? 무시하고. 그리고 아무리 봐도 메이드 인 USA 정보가 없었고, 뒤에 보니까 이제 희미하지만 일본이라는 글자가 있었어. 여기 일본 안 보여. 착한 사람은 보여. 그래서
또 짠 거로 굴렸지. 60년대, 70년대 일본에서 리 제품을 생산했을까? 안 했지 않을까? 그러니까 안 했겠지라는 생각을 했지. 근데 왜 일본어 적혀있지? 짭이다. 합리적인데? 나도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 여러 정보를 많이 찾아봤는데 결론은 이제 내가 어떻게 찾았냐면 0434를 쳐봤어. 여기 리 0434 이것만 딱 쳤어 구글. 그랬더니 갑자기 무수히 많은 일본어 사이트가 나오는 거야. 그거 하나 들어가서 이제 번역 때렸지. 번역 때리니까 이제 90년대에 리 재팬이 60년대 70년대 거를 복학한 제품이래. 90년대쯤에 일본 에드윈사에 리가 인수됐거나 그럴 거야. 라이센스 그런 개념도 아니고 그냥 아예 통으로? 통으로 인수된 거야. Made in USA가 더 가치가 높은 거고. 그럼 지금 남아있는 리도 아예 일본 거네. 한국인은 뭐 라이센스 받는데 지금은 그럼 오리지널 리는 아예 없는 거야? 미국인은? 그거는 좀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 지금 리의 행방은 어떻게 된 것인가? 그것도 행님들 아시겠지. 아무튼 리얼 트루 빈티지가 아니지만 복각을 잘한 것 같다. 원단은 복각 못한 거 아닐까? 어, 원단 복각 못했어. 데님에서 원단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? 그리고 이게 기본적인 뭔지 알아? 과식 탐지기. 과식하면 빵빵해져 이게. 아까 치킨 먹고 왔는데 가격치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그러니까 나도 이제 속아서 산 것도 아니고 그냥 걸려있는 대로 그냥 나는 그것만 보고 산 거고 모쪼록 누리려고. 그런 리의 정보를 알 수 있어서 이거 되게 많은 걸 배웠어. 톰라이더의 역사에 대해 배운 거야. 역사 어떻게 되는 거야? 얘기했잖아. 이게 어? 이게 바뀌고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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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? 난 이게 왜 엇간지 모르겠어. 난 이 옷이 못생겼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네가 너 사이즈에 비해서 작은 사이즈를 샀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걸 뭘 엇가라고 해서 긁혀가지고 나한테 개. 근데 네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딱 보자마자 이랬어 얘가. 내가 이랬어? 뭔 개소리야. 아, 진짜 넌 진짜 소시오패스가 맞는 게 정말 자기 방어를 잘한다. 뭘 자기 방어야. 아니 이거 너의 피해 망상이라니까 그거. 이렇게 살아도 바보 만드네. 그래 내가 바보 할게. 어, 다 내가 피해 망상이고 굉장히 피해망상에 찌들어있어 사실. 맞아 나 피해망상에 찌들어있어. 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고 그냥 야 근데 좋은데 예쁜데 통장 기장이 좀 짧다 좀. 아니 그러니까 원래 짧게 입는 거 맞아 들었고 근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좀 많이 짧다 맞아 라를 얘기했는데 많이 짧아. 아무튼 이제 리도 이제 너무 재미없어졌어. 팔로워들이 많아지니까 재미없어졌어. 이쁘잖아. 이거 보시는 분들도 이거 예쁘다 생각할걸? 갖고 싶은 분 댓글 다시면 민트가 준대요. 니 어떻게 생각해? 아, 난 예쁘다 생각해. 그래 그래 잘 샀어. 35,000원 진짜 잘 샀어. 니 왜 나한테 먹으러. 아무튼 이 비즈비엠 아까 소개했던 거고 위에 옷을 최근에 샀는데 나는 싸게 샀어 다. 누구 비싸게 샀니? 니 비싸게 샀지. 그럼 비즈비엠 싸게 산 거야? 비즈비엠 치곤 싸네. 비즈비엠 세고 150만원인데 바지. 아씨 아씨 아 톰라이더 스톰라이더. 아니 옷 걱정부터 하도. 이게 00년대, 00년대에 나온 디자인인데 언어 유희 스투 씨. 그리고 이 옷의 비하인드를 말해주면 이거 한번 가까이서 찍어줄래? 지금 보면은 얘네가 원래 다 이색이거든? 근데 아, 지금 약간 뭐가 붙어있는 거야 먼지 같은 게. 이게 빨았는데 안 떨어지더라고? 아니 색이 빠진 거 아니야? 아니 아니야 이게 뭐가 붙어있는 거야. 아닌 거 같은데? 아 진짜로. 왜냐면 얘도 똑같았어 처음에. 아, 그래. 근데 이거 내가 다 뗐어. 얘도 얘처럼 완전 묻혀 있었거든. 근데 얘는 좀 보기가 그런 거야. 어떻게 돼 있냐? 그 돌돌이 있잖아. 아하. 그걸로 그냥 개분됐어 그냥 이러고. 아무튼 나는 원래 모자 핏을 되게 중요시하는데 모자 느낌도 좋고 핏도 좋고 태포 3.5. 아무튼 자 이제 치료 시작해. 여기 자 가져와. 여기서 놀라네 카라트 정갑복. 이거 아니잖아. 이거 아니잖아. 이거 여기서 이상한 점을 찾으시오. 이상한 점을 찾으시오. 찾으셨죠? 개짜. 야, 요 정도 오차는 모든 옷에 다 존재해. 이거 와서 찍어줘 좀. 옷의 가운데가 지금 여기죠? 옷의 가운데 선이? 근데 이건 왜 여기냐고. 이건 아니잖아. 이건 아닌 거죠. 아니 카라트 다른 제품 보면은 요 정도까진 아니어도 살짝 오차가 있어 사실. 근데 얘 좀 심해. 근데 그거 인정할게. 그치만 짭은 아닌 게 색을 봐라. 이게 어떻게 짭이냐. 형님들 좀 봐주십시오 진짜. 아니 저 억울해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. 김민태가? 억가했던 거 하나 뭐였어? 여기는 아, 재봉선이 이게, 사각형이 이게 네 면이 다 막혀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개만 있어서 개짭이다. 그래서 바로 이베이 들어가가지고 확인해봤더니 없는 거 존나 많았죠? 이것도 일단 억가야 그래서 일단 너희 그거 그건 인정할게. 그건 억가였어. 나는 억가 안 해. 정품이야 이거. 뭘 갑자기 억가를 아 그러니까 나는 정품이라 얘기했잖아. 니는 이제 정품인데 안 예쁘다. 정품인데 얘랑 너무 안 어울려. 색깔이
아니 얘랑 안 어울리기보다는 나는 진짜 그것 때문인 것 같아. 이 시보리 색깔이 똑같아서 이상해 보여. 아니 사실 나도 그 체스넛 CHT 그 색깔 사고 싶었는데 그건 너무 비싸가지고 나도 이제 타협을 한 건데 요 색깔 그래도 나쁘지 않다. 그야 이 택 질감 봐봐. 이거 찐이지. 종이탭. 어 종이탭 봐봐. 이거 무조건 찐이야 이거는. 이거 WET가 뭐야? 웻이 뭐야? 젖은 거지. 자 이거 그냥 드릴게요. 제발. 이거 구독자 이벤트 합니다. 이 새끼들 갑자기 저희 카페로 오시면 저희 지랄한... 카페에 오시면은 이거 추첨을 지랄한... 통해서 이거 하나 드립니다. 죄송합니다. 수고하세요. 어쨌든 형님들이 다 팩트체크 해주실 거예요. 그래서 이거 어디서 샀죠? 이베이에서 샀습니다. 이베이에서. 얼마에 샀죠? 얘 가격은 100불이고 근데 얘 좀 부드럽다. 많이 입은 거 같네. 확실히. 많이 입기도 했고 내가 서면제 저거 많이 부드러웠어 일단. 근데 나는 살짝 의심을 제기해봐도 될까? 시보리의 느낌이 좀 다른데? 뭐라도 걸어 그러면 나도 걸게. 이게 짭이 아니다 해. 너 걸어 뭐 자신 있어. 아 그거 아니야 정품 같아. 나 정품에 갈게. 갑자기 왜 갑자기 그렇게 아, 정품이야. 마지막 대서야 인정하는구나 찐이라고. 난 인정했잖아 정품. 아 정품 맞아 그냥 엄까 한 거야. 오! 안돼. 저희가 이 카페를 개설했거든요. 그리고 인스타도 있어요 사실. 비밀리에 비밀 조직으로 약간 혁명군처럼 운영을 했었다면 믿어주시겠습니까? 여기서도 저희가 그냥 빈티지 다 같이 약간 공부하자는 느낌으로 매번 글을 공부해서 쓰고 활동을 좀 했었습니다. 그리고 저희는 일단은 원래 인스타를 잘 안 해요. 개인 인스타는. 저희가 처음에 유튜브에 올린 것도 유튜브를 뭐 제대로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끼리 빈티지샵 가서 노는 거 한번 그냥 올려놔 보자 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가지고 계속하게 됐는데 처음에도 그랬고 지금도 사실 우리를 보는 사람들은 누굴까? 그게 더 궁금하잖아. 우리를 왜 보는 거지? 우리는 뭔가 양방향적인 소통 그런 게 뭔가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 카페에서는 뭐 우리의 팬카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다 같이 그냥 같이 빈티지 얘기하고 우리도 궁금해. 어 아니 우리가 더 궁금해. 그렇지.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보잖아. 그치. 우린 못 보잖아. 누구야? 당신 누구야? 어딨어 당신? 어? 어디 사는 누구? 당신 어디 사는 누구야? 그래서 저희가 일단 또 너무 처음에 올리시기 힘들 것 같아서 사진을 저희를 먼저 이렇게 올리고 있거든요. 멋있죠? 왜 네 것만 보여줘? 내가 멋있으니까. 지금은 약간 이렇게 게시판들이 있는데 뭐 차차 뭔가 늘려 나갈 예정이고 여기에 이제 빈티지 샵에 대한 정보를 다 같이 그냥 쌓아 나가면 어떨까? 저희가 또 몇 개 올려놨거든요. 그래서 카페에 가입하면 뭔가 있을 수가 있다. 비밀. 무언가 굉장한 게 있을 수도 있다. 굉장한 선물이. 굉장하지 않을 수도, 굉장할 수도. 감정해진 거네.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겠지만. 뭐 우리가 입던 옷들 중에 하나를 선물할 수도 있는 거고, 할 수 있는 거고. 그냥 이거 선물할 수도 있는 거고, 이거 선물할 수도 있는 건 아니고. 그렇다.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. 아니 우리가 보고 싶어. 우리 궁금해 너무. 당신 누군지 알려줘. 당신 누구야? 형님들인데. 아무튼 내일은 또 연남으로 또 한번 돌아볼 예정이고. 일단 뭐 방구석 영상을 처음 이렇게 찍어봤는데 이게 또 괜찮으면 이렇게 또 계속 할 수도 있겠지. 아 또 그런 의견이 있었잖아. 그리고 우리의 뭐 입은 거를 좀 소개해달라든 간단하게 해봤고. 아무튼 우리는 눈치를 안 봤으면 좋겠어. 그러니까 빈티지 룩 올리는 것도 뭐 잘 입는 사람만 올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빈티지 좋아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걸 입는 사람들 난 그런 사람들을 여기 많이 왔으면 좋겠어. 궁금한 거 물어보고 그렇지. 그럼 또 아는 사람들이 대답해주고 그치. 뭐 서로 옷 구경도 하고 그런 거 아닌가. 올바른 커뮤니티 아닌가. 끝.